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입니다. 9월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모두 행운과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자 기도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1부터 4까지입니다.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가볍게 주간 운세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탑. 자 첫 번째 선택지 9월의 두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운명의 문이라고도 하고요. 마녀입니다. 마녀.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거는 고춧가루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비즈니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예, 갈등과 예, 라이벌 예,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친구들과 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고요. 자, 그것은 운명입니다.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춧가루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칼과 저울로 상징되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 내리시고, 판단 내리시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이고요. 여기 이렇게, 예, 돌에 짓눌린 자, 소년의 얼굴이에요. 의기소침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예, 풍요로운 모든 이번 한 주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력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고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칼과 저울 정확하게 결단 내리시고 판단 내리세요. 숨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단계 점프하실 때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들이받아서 몸에 상처가 날지언정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게 더 좋은 이번 한 주입니다. 연애 그까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만큼 예.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죠? 그게 첫째겠죠? 예. 요거는요. 아 약간 예. 짝사랑의 키워드가 있는 거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기회와 여기 칼과 저울의 타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 좀 냉정하게 칼같이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방도 여러분을 더욱 인정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나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우선을 두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세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에요. 자, 때가 왔습니다. 자, 머뭇거리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칼과 저울 정확하게 잘라내시고 행동하세요. 제가요, 이 선택지는 점수로 치자면 95점 드리겠습니다. 95점. 지금까지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예,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노력하셨으면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잘 되실 거예요. 이번 한 주 풍요의 키워드 있기 때문에요. 예, 로또 하나 사보십시오. 로또도 괜찮고 예, 금전적인 이익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스스로 좀 얄미워지십시오. 그리고 뭐랄까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건 여러분이 챙기는 겁니다. 연애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누군가한테 연락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도도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시는 것 저는 추천드립니다. 밀당하시고 한 번쯤 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제가 95점 드렸죠? 좋은 선택지입니다. 운명,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들어오는 이번 한 주 되실 거예요.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자, 9월의 두 번째 주 응원드립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9월의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 자, 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9월의 주간 운세입니다. 자, 이거는요, 연애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고요. 자, 이거는 제가 기회와 운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운명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얘기가 뭐냐, 선물 같은 이번 한 주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없다 그러시다면, 예, 좋아하는 짝남이 있다거나 썸남이 있다거나 아니면 짝녀가 있다거나 썸녀가 있다거나 어쨌든 마음속에 한 명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호시탐탐. 자, 여러분도 좀 마음은 열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한다. 지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변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만, 뭐 이왕지사 들어온 거, 자, 새로운 사람이 뉴페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게 이번 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 자,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아, 무언가, 예, 기대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한두 개쯤은 분명히, 예, 펼쳐질 거고요. 그냥 뜬금포 연락이에요. 이건 뜬금포로 연락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그냥 갑자기.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갑자기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대인관계나 연애 쪽으로, 특히 연애 쪽으로 조금만 확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뉴페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들이댑니다. 여러분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왕 뉴페가 왔다면, 자, 뉴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되는 이 시기. 근데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뉴페한테 너무 마음 주시지 않는 거 그 추천드려요. 뉴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요, 가만히 두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예, 바닥에다가 뼛가루를 던지고 있는, 예, 요런 주술사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다가 거기에 맞춰 행동하시면 돼요. 자, 연애 쪽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예, 뉴페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많이 모여들 테니까요. 예, 연락 같은 거, 예, 안 하던 연락이 아니죠. 좀 연락이 좀 끊어져 있었던 분들한테 살살살살 연락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이, 예, 기대하지도 못했던 행운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일도 잘 풀릴 건데요.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예, 풀리는 건데요.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일이 풀리는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까먹고 있었던, 어디서 막 돈이 막 들어온다거나, 연락이 온다거나, 예, 좋습니다. 이번 주는, 예, 월화수목 금토일, 시간이 아깝네요. 예, 자, 그런, 예,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누페에서만큼은 너무 그렇게 마음을 주지 마시고요. 너무, 예, 갑자기 갈아탄다거나, 예,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고요. 뭐 지금 뭐 짝남이나 썸녀나 뭐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페가, 예,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인연이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일단은 호기심의 타로입니다. 너무 마음을 확 열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귀인도 있습니다. 여기 선물이라는 타로에 다 걸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예,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막 두루두루,
예, 잘 풀릴 겁니다. 이번 한 주가 9월달 여러분들에게는 예, 뭔가 임팩트 있는 한 주가 되시겠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예. 자, 연애에서도 좋은 뉴페가 들어옵니다. 일단 지켜보세요. 너무 좋은데요? 예. 자, 두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 자, 9월의 두 번째 주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면서 제가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 예,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는요, 재회예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의 노력이 보상을 받는다는 타로와 홈,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큐피트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워요. 바다 위에 등대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까지, 예. 자, 벽난로의 불이, 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외로운데도 잘 참으셨고요.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게 일단은 사랑이라는 키워드에서 재회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자, 요거를 비즈니스로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가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자, 여기 보시면 커다란 얼굴이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사내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얘기, 말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누구도 자 이해 못 받지 못할 그 누구한테도 예,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선택이 드디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그거는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대로 생각하셨던 대로 일이 잘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좋은 기운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시기만 해도 돼요. 주변에서 상황들이, 기운들이 모여서 좋은 일들이 자꾸자꾸 더 일어날 거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큐피트와 홈과 노력에 대한 보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재회입니다. 재회. 재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그런 사람 그리고 기대하시던 관계에서 분명히 발전하시게 될 거예요. 예.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예, 마음을 툭 한번 정말 던져놓으세요. 예,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막 무리해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던 대로 하시면 다 잘 풀어질 거예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외로우셨고 혼자서 너무 고생하셨네요. 예, 제가 그 고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 절대로 이제는 기죽지 마시고요. 항상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가라앉지만은 막 땅 파고 들어가지만은 않습니다. 터닝포인트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는 9월의 두 번째 주죠. 이번 주가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자, 180도 반전은 아니어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아, 무언가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도 느낌적인 느낌 가지시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회라는 키워드 말씀드렸고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세요. 더 노력해서 더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상황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이 발전될 겁니다. 비즈니스 굉장히 좋고요. 노력하셨던 것에 대한 보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외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여기 큐피트의 예, 사랑의 타로가 있으니까 대인관계도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갈 겁니다. 연인, 대인관계 좋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예, 다 좋은데요? 자, 복타. 복타! 자, 9월에 두 번째 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좋은 일들 정말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다 좋았습니다. 이 네 번째 선택지 역시도 제가 집중해서 좋은 타로 멱살 잡고 오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아, 이 네 번째 선택지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타로와 열정의 키워드, 열정의 키워드와 행동이라는 타로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조금 예, 타로가 좀 무섭습니다. 여기 이렇게 끊어진 다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창 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인관계와 연애운에서도요. 분리라는 키워드가 나와졌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번 한 주는요. 조금 예, 기운이 빠지는 한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굳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마시고요. 이동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안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한 주는요. 지나가셔야 돼요.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요. 전화도 웬만하면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연인 사이와 연인들, 연인 사이시라면 괜히 싸울 수가 있어요. 예, 싸우지 마십시오. 괜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툴 수가 있어요. 조심조심 하시고요. 예, 뭐 세 마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월화수목 금토 일인데요. 지금이 이제 월요일이고 특히 주 초반을 조금 조심해 주세요. 괜히 예, 무리해서 무언가 진행하지 마시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금전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스스로를 향하는 칼날이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괜히 쓸데없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아서 이거를 놓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시간만 들어가고 노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력 대비 예, 나오는 게 그다지 영향가가 없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뛰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예, 두 번, 세 번 예,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넌다는 마음으로 체크하시고요. 예,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타로 예, 어지간하시면요. 이번 한 주는 그냥 잘 지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방콕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시면 예,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밖에 외출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연인 사이에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예, 무리해서 예, 재회를 노리신다거나 연락을 하신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도 어차피 뭐 이번 한 주에요. 그냥 일주일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9월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한 주도 당연히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명하게 예, 이번 한 주 지나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십시오. 자,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도 예, 무리해서 그거를 고치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지나가시고 이번 한 주 말고 다음 주 이렇게 예, 일단 지금 선택하시면 괜히 일이 더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나가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일을 풀어나간다. 지금은 들어오는 일은 그냥 가만히 놔두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기운이 빠지는 한 주, 그리고 집콕하시는 한 주, 자신을 보호한다. 괜히 예, 일을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한 주,
그렇게만 되시면 되세요. 긴장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행동에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이번 한 주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불꽃 열정으로 나쁜 기운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예, 부정적인 거 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잘 지나가시면 되세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탑, 복탑.